저에게 러셀은 출발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러셀에서 지내면서 수능 준비는 물론 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예강입니다. 저는 전공이 안 맞아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재수를 했는데 원하던 학과에 가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6월 평가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러셀에 처음 방문했는데 넓고 쾌적한 자습관이 마음에 들었고 생활이나 입시 관리가 있으면서도 자습 시간을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늘 주위에 같은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고 잡생각이 들 때면 주변을 둘러보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고 큰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상위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러셀에서 공부한 가장 큰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 환경에 예민한 편인데, 바자관은 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어서 좋았습니다. 바자관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고, 넓은 책상과 밝은 조명 덕분에 불편함 없이 공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늘 학생들의 필요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부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봐 주셨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 계속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잘 신경 쓰지 못했던 입시 정보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취를 했기 때문에 러셀의 엄격한 생활 관리와 급식 운영 시스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취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끼니를 거를 수도 있는 자취 생활이었지만, 러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직전 수능 성적에 따라 장학 혜택을 지원하는데, 덕분에 크게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과목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나 교재 사용을 꼭 필요한 것만큼만 활용했고, 자습 시간의 절대량을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주요 과목의 감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재수 기간 동안 국영수 과목만큼은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또 재수 초반 출제 경향과 스타일을 제대로 익히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념 학습을 마치시면 바로 기출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6월 평가원까지 영어는 만년 2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대입에서 영어 과목은 사소하지만 합격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EBS 교재의 연계율을 간과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 일정한 분량의 연계 교재 지문을 분석했고, 9월 평가원부터는 연계 체감을 경험하며 고정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시험 시간 내에 시간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EBS 교재의 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작품과 지문을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엔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때 멘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러셀에서 공부하시는 학생이시라면 언제든 상담을 부탁드릴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도 결과에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때면 종종 담임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강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조언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고, 러셀은 식사 시간에 외출을 허용하는데 그때 평소에 안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힐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수험생이라는 신분으로 1년 동안 목표에 달려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매일 자신과 약속한 공부를 성실히 해낸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들인 외로운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자신을 믿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점수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모두 이미 가진 게 많은 빛나고 소중한 사람인 거 잊지 말고 은근 엄청 빠른 수험 생활 조금만 최선을 다합시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
저에게 정상익 선생님은 언니 같은 존재셨습니다. 늘 저를 포함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편의를 살펴주셨고 개인 사정도 최대한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 선생님께 망설임 없이 도움을 요청했고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친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편이 아닌데 선생님께서 자주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셔서 수험생활 멘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러셀은 출발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러셀에서 지내면서 수능 준비는 물론 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이라는 첫 사회생활을 하기 앞서 1년 더 공부하면서 이런 준비의 시간을 가진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작지만 제 목표를 실현하기에 충분했던 바자관의 제 자리는 평생 기억에 남을 고마울 공간입니다.